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ATS 2019 인공지능 서밋에 참여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이 서밋의 후기 영상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 행사 날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야외 촬영을 시작을 하려고 전날 이제 고프로 8과 다양한 액세서리를 구매를 해가지고 ATS 2019 행사장으로 가가지고 딱 촬영을 해서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 행사 영상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있을 만한 퀄리티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서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게 첫 야외 촬영이었고 이 고프로 8에 대해서 제가 처음 사용해본 거라서 낯설었을 수도 있고, 또 이 고프로라는 게 이 낮에 밖에서 액티비티를 할 때 최적화가 된 카메라라 가지고 이 어두운 학회장에서 고프로로 촬영을 하니까 떨림도 많고 노이즈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기다리셨던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제대로 된 장비로 좋은 화면을 담아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 행사는 끝났지만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서밋이 끝나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이제 담당자분께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 이벤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이벤트를 참여를 하시면은 아이폰 11, 애플워치, 에어팟 프로 등 다양한 상품을 준다고 해요. 오랜만에 저도 이제 폰이나 한번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경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에 오셔가지고 IT 전문 뉴스 지디넷 코리아를 검색해서 들어가십니다.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이 상단 메뉴에 ICT 101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들어가십니다. 그럼 이 페이지에 우수한 삼행시 혹은 N행시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실텐데, 이거를 단순하게 공유만 해주시면은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인싸들은 뭐 이렇게 에어팟 프로를 멋있게 귀에 달고 다닌다고 하는데, 저도 이 인싸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참여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ICT 101장 수상작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N행시를 고르십니다. 그 다음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저는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클릭! 그러면 바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 방법을 보시면은 본문에 해시태그 지디넷 코리아 플러스 수상작 취재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공유하시는 내용에다가 해시태그 지디넷 코리아 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수상작의 취재를 넣으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위메프 데이라는 걸 공유했으니까 위메프 데이 라는 해시태그를 추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이벤트 URL도 올려주셔야 합니다. 여기 이벤트 페이지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 본문에다가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게시를 누르시면은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한 SNS 스크린샷을 찍어야 합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공유한 글이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스크린샷을 이렇게 딱 찍으신 다음에 그림판에 복사를 해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이 사진을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이벤트 페이지 댓글 창에다가 참여했어요 하신 다음에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참여가 완료가 되겠죠? 이 글이 올라갔네요.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진 않았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경품으로 1등 아이폰, 2등 애플워치, 3등 에어팟 프로, 4등 에어팟 2세대, 그리고 5등 15분께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신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이 아이폰 냄새가 저한테 스물스물 불어오기 시작하네요. 이벤트는 12월 10일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17일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참여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더 많이 공유하실수록 확률은 올라가겠죠?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ATS 학회 영상과 관련을 해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야외 촬영도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부터는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야외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